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시즐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대만 문제 해결을 무한정 미룰 수 없는 민족 부흥의 필수적 과제로 강조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상당 수준을 증대했습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021년 초 의회 청문회에서 6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래서 국립외교원에서 양안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결정한다면 가능한 군사 충돌 시나리오는 미사일 공격, 도서 점령, 봉쇄, 침공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대규모 군사 충돌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짜보았습니다. 분명히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침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만의 법적인 독립 추진이 될 겁니다. 현재 차이잉원 정부는 대만의 법적인 독립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중국도 알 겁니다. 대만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어렵다는 것을요. 그런데 중국 지도부는 자기가 키운 민족주의의 압력으로 인해서 대만에 대한 침공을 강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할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대만 침공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만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지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의 대규모 침공은 실행 3달 전부터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최소한 한 달 전에 침공을 예측할 것 같은데요. 각종 군사 장비를 대만 해협 인근으로 옮긴다거나 방탄복 등을 구매하는 식으로 전쟁 준비를 할 텐데 이게 전부 정부국에 의해 포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기습적인 침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을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륙작전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어려운 군사작전입니다.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제한된 수의 상륙부대가 수적으로 우세하고 준비된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중국이 상륙작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대규모 상륙작전이 가능한 대만 서부와 북부의 해안지대가 1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만군도 바보가 아니라서 이 지역에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만군은 17만 명 규모의 정규군과 170만 명 정도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인데요. 그래서 해안 방어선이 견고하게 마련되어 있고 이 해안 방어선을 따라 도시가 지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가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륙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가전에서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기상 조건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만 해협의 기상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3월에서 5월, 10월을 제외하고 대만 해협은 강풍, 파고, 장마, 안개, 경류 등으로 인해서 상륙작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하게 된다면 3월에서 5월, 10월 중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죠. 어찌됐건 침공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만 해협이 가장 안정적인 10월 중순에 침공을 시작하게 되죠. 우선 외교적으로 보면요. 대만 침공을 결정하려면 중국 지도부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비용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겁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대단히 크겠죠. 대만 침공 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고요. 중국의 침공은 반중 군사 동맹체 결성을 유발할 겁니다. 더 나아가 미중 관계는 급격하게 냉전적 대결 관계로 전환되겠죠. 더 나아가서 중국은 경제발전 중심의 대전략을 수정하고 조기에 미국과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은 대만 주변 지역에서의 공중 및 해양 통제를 유지할 겁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려면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전면적 대만 침공 시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미 대만에는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총 39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 수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은 한반도, 일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대만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최소한 대만 주변 지역에서 중국과 공중 통제를 위해 경합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력 증강과 기지 복구를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공중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공중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륙 작전에 성공하는 것은 중국의 벅찬 목표가 될 겁니다. 물론 미국의 공중 우위를 상쇄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에 중국 공군의 주력은 2-3세대 전투기들이었고 미국의 공중 통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공군은 엄청난 공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중국 공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또한 중국이 생산한 HQ-9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S-300, S-400 대공 미사일들은 초지평선 레이더와 위성 등 정찰 능력을 기반으로 대만 상공을 포함한 대륙에서 200km 내에 작전한 미 공군기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중국 남해안 지역의 방공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투기들은 중국 전투기에 대한 질적 우위를 갖고 있고 F-22, F-35 스텔스 전투기들은 중국의 방공체계를 돌파해 상륙작전에 시도하는 함정들과 주요 지상 목표물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공중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중풍 21 등 정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오키나와와 주변 지역 미군 공군기지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기지 공격은 전쟁 초기 미군의 공군 전력 운용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효과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망은 중국 미사일의 대부분을 요격할 것이고요. 미 공군은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군기지들의 공고화와 복구 능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신속 전투 운용 개념에
따라 다수의 기지와 활주로를 활용해 전력을 분산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화력을 집중하는 전투를 구상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들은 서태평양에서의 미 공군의 취약성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 침공이 결정되면 미국은 항공모함 항공전투단과 지상기반 전투기들을 활용하여 우월한 전장 네트워크와 합동 전 영역 작전을 활용하면서 공중 우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해야 중국의 침공 의지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해상 우위는 확고합니다. 특히 미국의 공격용 핵잠수함은 미국과 대만의 해상 및 공중발사 미사일들과 함께 상륙 작전에 시도하는 중국 함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죠. 중국은 최근에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공중 방어 능력과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현대적인 다목적 구축함과 호위함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젤 잠수함의 현대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해군력에 있어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질적으로는 밀리는 추세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군의 전투함을 공격하기 위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면서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전투함들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함 탄도미사일들은 제한된 탐지, 추적 능력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미국 항공모함과 전투함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진 못합니다. 그리고 증대되는 중국의 대함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 해군은 분산 해양작전 개념을 채택하고 기동성 있는 소형 전함과 우위함을 증강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해권과 제공권이 모두 미국과 대만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분명 상륙작전용으로 민간 선박과 상륙작전용 전투함을 일시에 많이 투입시켜 대규모 병력과 물자 수송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들 선박들은 미국과 대만의 잠수함, 전투함, 전폭기, 정밀타격 무기 등에 의해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저항을 뚫고 상륙에 성공한 병력과 대만의 해안에 상당 기간 정박해하는 선박들 역시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중국의 압도적인 패배로 전쟁이 끝나게 될 텐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군사충돌을 발전하게 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식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진 않을 겁니다. 중국 지도부가 바보가 아니라서 대만 침공 자체가 어렵고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까지 중국군은 대대급 이하의 상륙작전 훈련만 시행을 했고요. 대형 강습 상륙함 등 상륙작전용 전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증강 속도를 봤을 때 단기적 침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무엇보다도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수렁에 빠진 것을 중국 지도부도 분명히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군사충돌보다는 강압전술을 통해 독립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죠. 중국 지도부가 선택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사일 공격인데요. 군사행동에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중국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을 통해 실제 독립을 추진하는 경우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대규모 군사충돌이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